아이들이 이걸 몰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컸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몰입을 하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니까 그 안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새롭고 아이들에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질문이 아닌 답을 다른 답들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이랑 질문을 할 때 조금 확장된 질문을 좀 하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.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신체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이 인상적이었어요. 거북이를 만나서 기분 좋았어요. 재밌었어요. 바다 불러올까? 네! 재밌었어요. 눈도 굴리고 눈코에 다 만들어져요. 만지는 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. 계속 여기에 다니고 싶어요. 땅 위에서 프로그램은 같은 시간 공간 속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차시마다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때 맞는 소재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그 놀이에서 또 확장시켜보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또 서로 그 예술이라는 걸 매개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좀 이런 아름다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